안녕하세요. 잔나카 친구들입니다. 오늘은 책두 권을 읽어줄 거예요. 맞다. 뭐일까요, 먼저? 뭐일까요? 불러주세요. 여보요? 알겠습니다. 여가 달달달아 녹한 여우. 나가 그림이 너무 커서 죄송합니다. 너무 커서 좀 보이게 좀 해줄게요. 짜잔, 책이 가지고 있다. 네? 달나라로 간 여우. 달나라로 간 여우. 야, 달님이다. 깜깜한 하늘에 동그 달이 떠났어요. 달님은 좋아한 기다리려는 제 분은 3번 우리에 올렸어요. 달 나라에 꼭 가고 싶어. 어떻게 하면 달나라에, 아니, 달나라에 갈수 있을까? 기다려오는 달나라에 가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그렇게 달에 가고 싶으면 북극 나라 산타 할아버지께 부탁하라. 있을까? 농큰 리스 마슨 스가 돌아오 오잖아. 우주선을 선물로 받으면 갈수 있지. 네. 옳지, 그러면 되겠군. 같이의 말에 기다리려는 무릎을 치며 기뻐했어요. 기다리려는 며칠을 살러 북극 나라에 도착했어요. 우주선을 갖고 싶다고 산타 할아버지는 감시스러워요. 하지만 기다리호를 실망시킬 없었지요. 잠시만 기다려 보면 친구들에게 도움을 청해 보라. 북극 나라 산타 할아버지께
방을 하나씩 들고 말이지요. 그리고 꼭단한 창고에서는 며칠 동안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쿵쾅쾅 투르르 쿵쿵쿵. 그리고 마침 피다리오의 소원대로 멋진 우주선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야호, 우주선이다. 기다리오. 매우 좋아서 또 밖을 펄펄 펄쩍펄쩍 뛰어 다녔어요. 어서 출발해 봐라. 혹시 달린 나라에서 친구들을 만나면 이 호프를 선물로 주어라. 기다리오는 우주선을 타고 하늘 높이 날아 올랐어요. 우주선은 크고 작은 별들이 쨍쨍 지나쳤어요. 이 듣고 눈 앞에 동그란 달이 나타났어요. 시다리오는 슬그머니 제 꼬리를 꼬집어 보았어요. 아야, 꼬미 아니야. 정말 네가 달에 온 거야? 우주선은 달에 사뿐히 내려 왔어요. 시다리오는 떨리는 마음으로 다들 밝았지요. 달에는 많은 토끼들이 있었어요. 달나라 토끼들은 호수에서 물놀이를 하거나 아무도 기다리오를 보고 놀랐지 않았었지요. 그네를 타고 있던 토끼가 기다리오에게 반갑게 물었어요. 넌 누구니? 어디서 왔어? 난 기다리오야. 달림이 좋아서 멀리 지구에서 왔어. 기다리오는 토끼들과 금세 친구가 되었어요. 여기저기 토끼도 동굴 구경하고 발동산 놀이터에서도 같이 놀았어요. 없는 사이 바람 우선을 타고 몰래 했니?
다녀왔지요. 기다리여는 정말 신나게 놀랐어요. 이건 뭐야? 어떻게 가지고 노는 거야? 속이 들리 기다려 우주선에서 훌라후프를 꺼냈어요. 기다리어는 토끼들과 홀라호프 놀이를 했어요. 달달아 토끼들은 홀라호프 기차 놀이를 아주 좋아했어요. 지구에는 재미있는 게 많아 봐. 토끼들은 슬슬 지구가 둥글해지기 시작돼요. 기다려도 지구에 있는 친구들이 보고 싶었어요. 우리도 지구에 가고 싶어. 모두 다 같이 다녀오자. 달달아 토끼들이 지구로 놀러 가겠다고 물었어요. 우주선은 발 달림 등조차 없었어요. 무사히 잘 도착할 수 있을까? 기다리오는 걱정스럽고요. 과연 모두가 무사히 지구로 올 수 있을까요? 끝. 한 번 더. 빨간 단추, 파란 단추. 이거 줄게요. 와투를 입고 겨울을 보던 개구리는 깜짝 놀랐어요. 단추가 토끼나 어디? 단추가 어디 갔을까? 개구리는 바닥을 두리번 걸었어요. 혹시 옷장 속에 있을까? 개구리는 옷장 구석구석을 뒤졌지만 단추는 없었어요. 혹시 침대 위에 있을까? 하지만 침대 위에 뭔지 콩병 아이트이었어요. 부엌이랑 화장실 거실에서도 찾아보았어요. 하지만 단추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난 몰라.
우왕, 개구리는 맛았던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뒷마당에 사는 수업지가 오는 소리가 듣고 달로 왔어요. 옆집에 안경 고릴라도 뛰어왔지요? 단추가 없어졌어. 집 안을 다 뒤졌는데 어디에도 없어. 개구리는 울먹이 말했어요. 걱정 마, 내가 단추를 찾아볼게. 그래, 나도 찾아볼게. 수업지과 안경 고릴라. 안경 고릴라가 개구리를 달랬어요. 정말 너희가 도와준다면 걱정 없어. 개구리는 금방 환하게 웃었어요. 몸이 작은 수어지는 어디든 쉽게 들어갈 수 있었어요. 안경을 고릴라는 작은 것도 잘볼수 있었어요. 수업지가 안경고리라는 개구리의 단추를 빨리 찾고 싶었어요. 개구리가 단추 다니는 숲으로 가보자 돌는 서둘러 뛰어갔어요. 숲으로 가는 길에 꽃밭에서 인기어 가는 달팽이를 만났어요. 달팽이야, 빨간 단추 파란 단추 보았니? 개구리가 단추를 잃어버렸대. 더듬이를 쭉 내밀다 달팽이가 반대쪽을 가리켰어요. 뱀이에게 가봐. 도와줬다고 들었어. 뱀이가 나무 구멍 속으로 들어가 커다란 지루를 메고 나왔어요. 이 송에 있을 거야. 소지가 안경 고릴라는 자루를 뒤집 어요. 자르르르 자루에 여러 가지 물건들
먼저 고민이라고 매미는 이리저리 살폈어요. 하지만 빨간 단추는 보이지 않았어요. 이상하다. 틀림없이 이 빨간 단추를 넣었는데, 매미는 고개를 좌우로 걸었어요. 어딘지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수업지가 자르속으로 쏙 들어갔어요. 야호, 찾았다. 빨간 단추는 자루 속에 숨어 있었어요. 단추를 찾아서 다행이야. 개구리가 정말 좋아하겠다. 수호치가 안경 고릴라 무척 기뻤어요. 이제 파란 단추를 찾아보자. 수업지가 안경 고릴라는 오솔길을 살펴면 걸었어요. 그렇다 함께 놀고 있는 공차과 흡연마을 만났어요. 지야, 안경 고릴라 함께 놀자. 안 돼, 개구리가 잃어버린 단추를 찾아야 하거든. 단추 찾기 놀이를 하자. 그거 재미있다. 단추를 먼저 찾으면 이기는 거다. 표범이 말했자 공작과 말이 숨겨을 쳤어요. 모두 수업지과 안경 고릴라를 따라 걸었어요. 하지만 오솔길에는 단추가 없었어요. 연못에 단추가 있을지도 몰라. 개구리는 연못에 자주 왔어. 안경 고릴라가 말했어요. 모두들 연못에 도착했어요. 공작은 숲 사이를 뒤져 보았어요. 바위는 연못 근처 바닥을 쉽어 보았어요. 표범은 바위 사이를 뛰어넘으며 찾아보았어요. 수업지과 안경 고릴라도 연못 가을 살펴보았어요. 그때 작은 것도 잘볼수 있는 안경 고릴라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이건 좀 봐. 아빠랑
아, 파란 단추야. 모두 안겨 굴릴라가 가리키는 곳을 알아 보았어요. 야, 정말 이네? 파란 단추가 여기 있네? 파란 단추는 커다란 나무 밑에 숨어 있었어요. 개구리야, 내 단추를 찾았어. 너 단추를 찾았어. 정말 여우 내 단추. 우와, 내 단추. 내가 찾던 빨간 단추가 파란 단추였다. 개구리가 단추를 보고 소리쳤어요. 빨리 외투에 달려야지. 개구리가 입었어요. 빨간 단추, 파란 단추가 달린 외투는 아주 멋졌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개구리는 단추를 찾아 준 친구들이 정말 고마웠어요. 수업 뒤과 안경 고릴라도 기쁘고 흥분했어요. 이야기 끝. 오늘은 어떻게 읽어주는데 어땠어요? 재미났어요? 그러면 내일도 또 봐요. 안녕.